성경에서 해석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예수님이 천국이 그날이 그 재림 때가 나중에 올 거다, 최종 심판 때가 올 거다 얘기하시다가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몇은 죽기 전에 천국을 볼 거다 이 얘기를 해줘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천국이 곧 오는구나라고 오해하는데 다른 구절에서 예수님이 절대 천국은 바로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최종 부활에서 오는 천국은. 그런데 지금까지 용어가 비슷하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몇은 천국 볼 거야 그랬어요. 죽기 전에. 그럼 죽기 전에 온다는 얘기로 사람들이 이해한 거죠. 근데 제가 볼때그 구절은요, 이건 제 주장이니까 뭐 무시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때그 주장은 몇은 살아서 영생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살아서 영생 얻을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 그냥 빨리 지금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은. 그러니까 그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을 이해 못해요. 나중에 올 천국이라고 그걸 생각하면은 천국이 이렇게 빨리 온다 그랬다가 언제, 나중에는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다가 말을 왜 왔다 갔다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너희 중에 내 말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살아서 죽지 않으리라 이 말을 몇 번이나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랑 연결 지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서 천국 바로 갈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미 살아서 천국에, 지상에서 이미 천국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 하늘에 있는 천국도 있고요. 지상에서 이루어질 천국도 있고요. 재림 때 이루어질.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르면 이미 천국이고요. 지금 이몇 가지, 세 가지를 가지고 그 문맥 따라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예수님 얘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대들 안에 있는 성령대로 살아가면 이미 당신은 천국에 살고 있는 거고 이미 당신은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죽지 않으리라. 왜? 이미 성령과 하나 된 사람이 죽음을 겪을 수 있냐는 거죠. 성령과 이미 하나 돼 살아가는데. 영적인 몸은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자꾸 영적인 몸에 집중하지 마시고. 유대인들도 영적인 몸에 되게 집중했어요. 부활하면 시체가 이렇게 일어나나요? 막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시체가 이렇게 일어나서 돌아다니면 좀비죠. 막옷 찢어진, 썩은 옷 입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좀비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고, 영적인 몸이 일어난다고, 시체가 일어나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구약에 벌써 시체가 일어나리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마지막 심판 때 인자가 오면 시체도 일어나리라. 그럼 유대인들의 희망이 뭐였냐면요, 마지막에라도 언젠가 인류가 끝나기 전이라도 내가 선행을 해놓으면 하나님이 와서 반드시 알아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다라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인들한테. 그 소망의 그 구원자가 인자였던 거예요. 인자가 오면 반드시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하늘로 인도하실 거다. 하느님 세상에 살게 해 주실 거다. 거기 가서 나 진짜 살아야 돼 하는 이게 강렬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옛날 분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거 담당한 사람이야 라고 와서 얘기한 거니까 이스라엘인들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껴안으시면서 근데 본인이 살짝 트시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왔어. 이미 지금 여기서 누려 바로. 죽기 전에 여기서 바로 누려. 그래도 안 되는 건 내가 나중에 제자들 시켜서 전 세계에 알릴 거고, 나중에 전 세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또올 거야. 그런데 내가 이미 왔잖아, 이거죠. 이미 왔잖아. 여기서 이미 영생은 시작된 거야, 빨리. 내 얘기를 알아들었으면 성령 속에 살아. 그럼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견성하면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들도 견성해서 참나를 알고 살면요, 이미 참나와 함께 살잖아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걸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생사이려. 윤회를 하건 말건 죽건 살건 말건 나는 한결같다. 참나 안에서 한결같다. 이게 영생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몸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죠. 유대인들도 그걸 원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꼭 그것만을 영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살면 이미 영생이다. 이렇게.